라이프 시어터 메가박스가 국내 최초로 돌비 시네마를 열었습니다. 돌비 시네마는 돌비의 첨단 영상 기술과 음향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프리미엄 영화관인데요. 진보된 영상미와 사운드를 내세운 돌비 시네마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라이프 시어터 메가박스와 돌비 레버러토리스가 21일 삼성동 소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돌비 시네마를 공식 개관했습니다. 돌비 시네마는 돌비의 첨단 영상 기술과 음향 기술, 맞춤형 설계 등 총 3가지 요소가 결합된 프리미엄 영화관으로 국내에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돌비 시네마의 경우 두 가지 기술로 요약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돌비 시네마는 영상 규격인 돌비 비전 HDR,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객체 기반의 입체 음향입니다. 돌비 시네마에는 듀얼 4K 레이저와 HDR 프로젝터 시스템의 특징인 돌비 비전을 적용해 일반 영화관 대비 밝기는 2배, 명암비는 2000대 1에서 100만 대 1로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밝은 장면은 더 밝게, 어두운 장면은 더 어둡게 해 영화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음향도 한층 진보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관이 10여 개의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과 달리 돌비 애트모스는 최대 64개의 스피커를 설치해 3차원적인 음향을 구현하고 더 강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자유로운 스피커 배치도 가능해 영화 창작자들은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수월해지고 관객은 머리 위와 등 뒤까지 영화 속 요소들의 음향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돌비 시네마 내부에는 모두 검은색 무광 패브릭을 사용해 빛의 반사를 최소화해 영화에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메가박스는 돌비 시네마를 시작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프리미엄 영화관 등을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강화된 프리미엄 관과 이렇게 기술 특화관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고객들은 더욱 뭐 다양한 경험, 새로운 영화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고, 이 저희의 이 프리미엄에 관에 대한 새로운 이 도입이 그 영화 시장에 좀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메가박스와 돌비는 이번 코엑스 1호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안성 스타필드와 11월 남양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돌비 시네마 2, 3호점을 개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 메가박스 주요 지점에 돌비 시네마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